숨 뽑은 게. 아빠는 네. 평생의 바람둥이야, 바람둥이. 솔직히. 평생에? 속 많이 썩였어, 솔직히. 그렇죠. 어? 네. 근데 맨 돈 날린 것도 많아. 예. 어? 그 돈만 모아놓고 여자한테 쓴 돈만 모아놨어도 아빠 집을 몇 채는 샀겠다. 참 젊어서 흙장 그럼 차라리 다른 사업을 했으면은 좋았을 텐데. 아빠는 근데 인복이 없어. 인복이 없어. 없어요. 예, 맞아. 남 거는 잘 도와줘. 예. 움직여주고 해놓고 예, 예. 내 거는 맨날 망해. 망이야.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내가 꼭 비쌀 때 사갖고 지금 톡 떨어지니까 아, 아니요. 그렇지. 그거는 목이 또 하나는 목이 좋아가지고 기가 막힌 자리인데 그 지금 부동산이 아니라 업자들이 이제는 아파트 같은 거 질재가 안 한다네. 이제 하도 시세가 안 주니까 그러면 상가 지역 둘짜리 그런 걸 사가지고 말하자면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집을 약 거가 상가 지역이거든요. 저희 있는 맞죠? 자리가 그놈이 티밥이 튀한단 말이에요. 티밥이 언제 튀냐 문제예요. 시방 그것 때문에 티밥 튀면 뭐하냐고 맨날 다 쓰고 조지는데 아, 어차피 죽고 내가 살면 얼마나 할 것이 이제 앞으로 아니 또 아빠 20년은 더 살겠구만 얼마? 응? 20년은 더 살겠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응? 아, 근데 95세까지 살아갔는데 건강치를 못해서 허리가 척추가 아프다 그건 죽었다. 맨날 기집질해서 그렇지 아이고 참말로 돈 없어 못 온다는 게 돈 그게 언제 배가 풀린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 언제 배가 풀릴 거인가 근데 아빠 3년은 조금 고생해야 되겠다. 3년간? 왜냐면 저희가 지금 묶였어 자리가. 자리가? 응. 그리고 지금 돈 나오다 아빠는 안 돼. 아니 내 저 거시기 그 뭐시냐 생일을 좀 알아보고 하시오 그냥 안 알아보고도 나와요. 내가 얘기해 주니까 알지. 예,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잖아 아빠는 평생 네. 바람둥이라고. 내가 하도 안 풀려서 서울 얘기는 안 됐지만 그건 들어갔더니 얼굴 치다보자마자 아이고 아픈 분이 오신네 그래서 내가 그때 막 시작했거든 척추가 그러면 그거 아빠는 묘 다섯 개 만져놓은 거 있어? 다섯 개? 아니요 아직 계획 중에 한 군데가 싹 오므리버리려고 근데 전에 옛날에 네. 옮겨놓은 거 있거든 어 있어 있어 옛날에 그 젊은 시절에 묘를 증조 할머니 하나 파오고 무슨 다섯 그리고 하나가 원래 우리 묘가 아닌 게 있었어. 예. 예. 그걸 왜 팠냐 그래. 묘가 아닌 거? 우리 묘가 아닌데. 판 것은 없어요. 네, 있어 옛날에. 옛날에? 어, 그래서 이게 산 벌전이야. 그리고 아빠 딱 들어오니까 한량이야 다 집안 내가. 그 모르고 우리 이 동네 어른이 그 양반이 솔찬이. 이것을 표를 잘 보아. 우리 할아버지도 집안했었거든요. 왜냐면 네. 그래서 잘 묘를 잘 써놨던 묘들이란 말이야. 그래요? 그 명단에 했는데 파면서 본 게 막 그거 너. 근데 두 분은 잘못. 뿌레기가 다 막 그 침범했더라는데. 저는 관리를 못했던 거고. 아. 왜 주변 나무를 정리를 안 했잖아. 소나무 옆에 많이 있었어. 예. 그걸 정리해놨어야지 그게 땅으로 안 파고 들어간단 말이야. 그때 어차피.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 그게 이게 묘바람이야. 그러면 집안에 우환을 끌고 온단 말이야. 아빠 사주에는 돈이 떨어지지 않는 사주란 말이야. 예. 응? 근데 평생 내가 벌만 하면 떨어지고 벌만 하면 응? 내가 이 돈만 있으면 그냥 어디 있을까부터 연구부터 해요 그냥. 예.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는 거지 돈은 계속 그래도 꾸준히 들어왔어. 맞잖아 솔직히. 아빠가 써서 조지니까 어쩔 수 없는 거요. 이게 아빠 사주팔자의 평생을 내가 놀고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꼭 뒷북 쳐 자꾸. 그리고 원래 윗분들은 되게 점잖게도 들어오고 원래 공부 많이 했던 집안이란 말이야. 그리고 조상 것도 다 어디 갔어 이렇게 다 팔아갖고. 그러게 말이야 참 다. 그 많던 재산이 하나도 없어졌어. 동네 삥삥이 다 우리 땅이 중간중간에 백일지 잡고 새마을 사업 온다고 막 거기 많이 길려고 하다가 돌아가면 동네 다 걸렸어 땅이. 우리 저 그럼. 예. 아이고 우리 할아버지가 두 집 살림이었거든. 옛날 기생 데리고 술집 장사 했으면서 할아버지가 이 쇠가 옛날 쇠라고 했어요. 보고 다니는 거요. 그 갖고 다니면서 하는데 이 할머니 계셨고. 아, 아빠도 봐봐 그
그 팔피를 못 벗어나잖아. 응? 할머니, 사모님 계시면서도 맨날 바람 피고 당기고, 맨날 돈 쓰고 당기고. 근데, 뭐, 집에서 집사람이 나보다 6살 연하라도, 이제 65살인데, 시어묵들 보더니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 그러고. 아, 옛날부터, 아, 시집 와서부터도 그랬는데, 아빠는. 그건 남자를 다 한 뒷거리 아니, 그게 다. 아, 다 해. 아니, 한 여자만 보고 사는 사람이 대한민국. 아, 누가 한 여자만 보고 사는 1%나 돼요? 1%나 돼요? 아, 한 여자만 보고 사는데? 그래도 잘 다독거려 주면서도 해야지. 배운 놈들이 더 찝쩍거리고 더 못된 일을 하지. 우리 같이 이렇게 서민들은 그리도 양심적으로 것이고 그런 편이지. 그래서 산에 벌전이 들어온 거야, 아버지네는. 그리고 지금, 통학사 부근에 그 할머니, 한테 갔더니 삼재는 이제 끝났다고 하더란 말이오. 그래서 그 전에 내가 유튜브 보고 선생님 그걸 내가 신청을 했지. 그랬더니 다행히 되어서 예. 나는 11달인 줄 알았더니 11시를 11달로 착각을 했었어. 그래서. 그 아빠가 조금 뭔가 좀 잘 노년에 예. 잘 풀리고 싶으면 예. 산신벌을 잘 풀어. 산신벌? 산신벌이란 산신벌 그러면 산소제 얘기하는 거예요? 산소, 산, 산상 것들을 건드려 놓고 풍파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 고조할아버지의 제 계획이 지금 고조할아버지 산소가 딱 있는데 그가 150평이거든요. 그래서 팔촌네 아저씨하고 동생들이 거거를 좀 두르고 뛰야. 그래서 그러면은 고조할아버지 묘가 겁나 크거든요. 그래서 그놈을 예, 요즘엔 신세 그거 뭐야 동네 후배가 그놈을 파묘를 해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냥 거기다 묻으면 자리가 겁나 더 넓어진다고. 그 자리는 안 건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고조할아버지가 그거 참 명당자리 하지 말라 했거든. 근데 나는 자손이 줄어들어 그거 잘못 건들면. 그 건들지 말아야지. 난 안 건들고 싶은데 그. 진짜야 아버지 이거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고 건들지 말자 허리하지 절대 건들지 마라. 그러면 그 옆으로 그거 저 왜냐면 그 주변에 오는 것도 싫어해. 오는 것도 싫어요? 응. 오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그 양반이 두른다고 땅 반절값을 준다고 하길래 그 서울산 아저씨 형제 우리 아버지하고 사촌간인데 그 작은 집 할아버지서부터 그 자리는 자손을 번창하는 자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는 것도 싫어한다. 그렇지. 그러면 이것을 나중에 좀 근거로 해야 내가 할 말이 다 해. 나는 참 마음이 약해서 내가 그랬어. 나 죽어버리면 요즘에 산소도 안 다니지 하니까 여거저거 다. 왜냐면 그 자리 봐봐. 아빠가 봐도 왕 같은 자리야. 참 좋은 자리요. 막 밑에 잘 보이고. 어. 예. 그리고 봉분도 남들의 3배, 4배는데. 그리고 이제 그거를 내가 죽으면 한가운데서 뭉치는 나라도 죽어버리면 누가 이제 안 댕겨 서울수도 막 어디서 다 안 와 앉아. 차라리 나중 근데 아빠는 그걸 잘 지켜야지 노년에 내가 남은 여생에 조금 돈이라도 있어. 그리고 지금 벌초도 우리 아저씨가 해주는데 이제 나중에 그거 그냥 단지를 묻어놓고 다 해버리면은 아 강씨 27세 자손 손이와 이렇게 다 이렇게 매웠구나. 우리 강희식 장군 27세 손이여 우리가. 그거다가 다 해놔버리면은 나중에 산소할 것도 향까지해서 여기도 안 도와드니까 지금 오도 안 하니까 난 그 근거를 남기려고 그럼 다 해서 나중에 아버지 그 지금 있는 것도 화장해갖고 다 남기려고 그랬잖아. 그 자리만큼은 아직 건들지 마. 그거는 나중에 그럼 나 죽어버리면 누가 하라고요? 그거는 내가잖아. 지금 더 아빠가 네. 아버님이 진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진짜 못 움직일 정도 됐을 때나 그때 상의를 해. 그때는 그 사람들을 대주들 큰 아들, 장손들만 놓고 사주를 보고 봐야 돼. 응? 그래야 되니까 지금 앞으로는, 응? 앞으로 5년, 7년간은. 5년, 7년. 응? 절대 금을 건들지 마요. 5년, 7년, 7년간은. 응? 네.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야, 그 자리가. 그게 손자리, 그게. 그 팔라고도, 딱 팔라도, 글쎄가. 응? 그걸 하면 재물도 줄어들고, 잘못하면 누구 다 아파서 나가. 그러니까 절대로다가 몰라 그 묘 네. 건들지 말고 아직은 거기에 누구도 들이지 마라. 들이지 마라. 응? 네.
그러면 그 해결이 하나 됐네. 그거 조금 돈 받아갖고 그거 네. 금방 날라가 아빠. 그건 그냥 한숨 게임이야 한 게임이요. 그럼. 예. 네. 그러니까 절대로다가 그거를 잘 지키래. 잘 지키라. 돈 둘 것은 얼마 둘 것은 미리 쓸 것부터 계산하고 있으니 참 돈이 매지겠어. 할머니나 조금 잘 옆에서 좀 다독거려 주시오. 내가 좀 그냥 답답해서 나가도 못 오고 그냥 이제 요즘 오지금은 딸이 하나 그 강아지 하나 사왔어. 앞전에 또 진돗개 하나 있는데 집 앞에로 도로가 하나 있어. 그 도리에서 운동시키다가 목줄을 끌어놨더니 차 사고 나서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또 사왔거든. 집에서 강아지나 키고 세월을 좀 벗삼아 언제 이것이 풀리란가 싶어서 못 사고 답답해서. 근데 그 진돗개는 네. 엄마 명을 대신 이어간 거야. 엄마 명? 사모님, 아. 할머니 아. 명 더 사시라고. 아 대신? 오이고 그랬구나. 그 집사람이 교회 댕기고 나는 참아 그냥 어거지로 한 달에 한 번 가는데 내가 백두시 할머니는 네. 그게 낙이야. 아버지 한 아빠한테 못 받은 사랑을 어. 하나님한테 받은 거니까 아, 그건 다행히. 냅둬야지. 나는 가기 싫은 교회를 왜 나도 가냐고. 그분은 그게 편하시니까 편하게 좋디야. 어, 그건 미쳤어. 미쳤다고 어디 돈 많이 갖다 주지 않아. 아, 이씨야 갖다 주지. 지금 세금 때문에 죽었어 지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내비두셔도 돼. 할머니 노년까지는 그냥 편하게 다니시라고. 하고 그지방 이참에 시베리안 허스키인가 딸이 사왔는데 하이, 그거 벗삼아서 지방 그놈을 이제 운동시켜 잘 키워야겠는데 뭐 낙이 있어야지. 낙이 아빠 돈 있으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없으면 못 나가지. 이게 환장하고서 그 집어 언제 폐가 풀리냐 이 말이요. 시방 그리스 왔다는 게 지금 3년을 기다리라고 그러니 3년 정도 기다려. 아 그래야지 노년에 먹고 쓸 돈 나와. 그리고 그게 시방에 취밥이 터지한다는 게 그런 게 내가 먼저 나오니 현재 돈이 없은 게 여러분 대출을 마누라 몰리 받아가지고 대출 돈 은행에 대출 받아가 몰리 땡겨버릴까. 그럼 나중에 갚아볼 수 없고 미리 써버리려고 내가 그냥 젊을 적은 얼마나 했는가 신용카드로 너무 많이 써가지고 나중에 집사람이 그냥한테 파산 신청까지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전 아빠는 평생 먹고 놀았기 때문에 썼기 때문에 네, 그래도 지금도 아빠 쓰고 싶어. 아이고. 돈만 좀만 있어봐. 또 어떤 아줌마한테 가서 그냥 또 홀딱 날라가고 와야지. 아니, 돈 있으면 집이 안 들어오지요. 지금도 나가고 싶은데. 없어서 못 나가는 거요. 그래서 내가 오지급 답답하면 여기저기 댕기면서 시방. 아빠도, 아빠가, 잘 봐. 그러면 내 딸이 그런 아빠 같은 사람 만난다고 그래봐. 거기까지는 못 봐. 내가 보자. 속 터져 죽지. 에이... 그 꼴은 또 못 볼걸? 아이고, 벌써 이거 참. 인생이 그러니까 재미가. 어쨌든 아빠는 몰라 에이. 들어오니까 3년만 조금만 더 지켜보고 그리고 다음 달, 11월 달 요때는 절대 묘 뭔가 떼입히지도 말고 올해는 아무것도 건들지도 말고 누가 돈 줘서 조금만 밀자. 절대 하지 말어. 응? 거기 저 화장해갖고 그거 믿지. 내장 하지 말라고. 고조 할아버지 믿지다. 무다 달 묻었다 이거요.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나는. 두르지 말라고. 응. 이거 나 화면 좀 주시오. 나 등근에. 저기한테 달라 그래. 예. 아니면 이거 나와 유튜브에 나오니까 나와. 보여줘. 에, 나와. 그러니까 그거 해주고. 예. 그리고 아빠는 5월달에 절대 술 많이 먹고 왜냐면 그 개울참 가고 있단 말이야 그 앞에. 우리 그거 있어. 어찌 알아요 그걸? 거기 다닐 때 조심해 술 먹고. 그 개울창? 개울창 많이 있고 그. 그리고 왜냐면 허리가 지금 왼쪽으로 다 더 안 좋거든. 아니 왼쪽이 나빴다가 싶어. 이거 이것이 이쪽으로 더. 그렇지. 그래서 자꾸 다리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 이게 뭐 어거지로. 그 지금 더 나 수술은 하도 칼대지 말라 해서 않고 지금 내가 어거지로. 그건 안 돼. 칼대면 잘못하면 아빠가 기운이 없어지면 주저앉아. 그렇지 형이. 그래서 내가 지금. 다 걷기 운동을 병원 대화병원에서도 많이 걸으라고 서울대에서도 걸으지 여기 충남대 세종대로 왔더만 거기서도 걷기를 많이 하라고 이참에 태국을 여행 갔다 오는데 비아그라 먹지 마라. 아니 그 일부러 내가 심한 그 술도 먹고 있는데 이건 이제 비뇨기과에서 선생님 여선생이 있길래 너무 많이 먹으니까 문제지.
엄마 환장하겠네. 그래서 몸을 지금 그러니까 허리가 더 아픈 거요. 몸을 가둬놓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냥 터지고서 지금 나가야 하는데 지금. 어? 네? 그러면 자꾸 몸에 아빠 기가 빠지잖아. 기가 빠져. 연애하고 움직임 기가 빠진단 말이야. 안 빠져 그래. 빠진단 말이야. 아니요. 기가 빠져봤자 그뭐 기가 빠져도 활성화가 되는 거지 이거. 그러니까 적당히 먹어 비아냥. 아빠는 비안. 근데 평생 쓸 돈이 있겠다. 어머니 당장 없는데 지금. 내자 조금 기다리면 또 아빠 써. 걱정하지 마. 제발 좀 그런 마음 들게 마음이 알량 한량이 아 마음이 거시기네. 아이고. 평생 한량이야 평생 한량. 아이고 나 내가 촌에서 있다가 부산 있다가 서울 왔고 서울 가락시장에서 24년간 있다가 내가 이제 은퇴를 했는데 옛날에는 반장이라고 그래요 시장에서 그분 얼마나 시장이 일 몫이요 변놈 1번 2번이 시장님 역시 그걸 반장이 우리 회사에 7명인데 내가 총팀장까지 한 사람이야. 그래갖고 나중에 허리 아파서 내가 나 그만해야겠다가 나갔는데 지금은 어떤 말이죠? 시장에서 맨 그냥 너무 술 먹고 있는 놈 중매인들이나 잡상인들 다 그냥 그거 우리가 일을 하려고 보면 가들이 탈라들면 그걸 이겨야지. 그래서 다 혀먹고서 앉아 왔더니 시간만 가버렸지. 그게 그냥 서서 왔단 거다 하는 것이 그거 가게는 얻어갖고 장사를 할까 까다가 하는 뭐 찬스를 놓쳐버리고 못 해버리고 그러 이제 집이 있다가서는 지금 사실적으로 내가 이렇게 역시 안 나와야 하는데 얘기하면 나오고 만드는데 와이프 건 그럼 내 것 보지 말고 와이프한테 지금 재무부 장관이란 말이오. 네. 와이프 것을 한번 봐주시. 내가 생년월일이 아니야 아니 어쨌든 사모님이 있으니까 네. 요만치 지키고 사는 것만은 알아도 그건 내가 인정은 조금 미워. 그리고 사모님한테는 돈 있어도 아빠한테 절대 있다면 안 해. 나한테 안 치. 안 하지. 안 치. 안 해. 응. 맨날 죽는 소리 하는데. 아빠 때문에 죽었지 솔직히. 엄마는 어디 가든 아빠 만나서 피 본 거예요. 에이구 그 뭐. 그러니까 아이씨. 사모님 거 돈 뜯어내려고 하지 말고. 없어갖고 지금 막 탈행인데 지금 이제 내년 가면 서울 전세 내주는 것이 7억 5천인데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할 것이란 말이요. 그러면 그놈 또 내려면 그것도 문제지. 일단 3년은 고생하셔야 돼. 3년을 어떻게 버틴다고? 그걸 어떻게 버텨야 돼요? 집사람이 그 신고를 잘 못 해가지고 지금 몰라 두 건이 잘못하면 응? 걸릴 수 있으니까 가서 잘 털어봐 다 문서 좀 털어봐. 건물 문서 좀. 잘못하면은 세금을 왕창 낼 수도 있으니까. 세금을 3억 2천 물었어.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 왕창 물어야 돼. 또 물 수 있단 말이야. 이제 물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잘 확인하시라고. 어떤 점이 그래요? 날 무릎이 아파서. 다 털어봐야 되는 거야. 그거를 법무사든지 세무사든지. 가서 잘 확인해요. 돈이 그냥 뭉태이 또 잘못한 한 번 더 나가야 되니까. 돌아갈 돈 없는데 큰일 났네. 그리고 꼭 올해는 산신제를 잘 지내. 산신제? 근데 와이프 그게 나 혼자 무엇이냐 선수도 허리 아프고 조상 누나가 돌아가신 양반이냐고. 그 당시에는 부산 우리 장모이가 돌아가 있어. 그 양반도 신기가 있는 양반인데. 야 허리 아파 죽을래. 허리 아픈 걸 나한테 주고 받는 게 아이고 그래가지고 난 여자 나 아빠가 네. 허리 아픈 거는 반 이상 남자를 만나서 그래. 그것도 나 그자 산신 버리라고 이게 같이 오니까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올해는 산신제를 잘 지내. 산신제를 산신령님한테 잘 구해서 물고 좀 터달라고 그래. 왜냐면 산신에서 아빠네 돈 많이 열어줬어. 근데 지내려면 돈이 시작 거 아니오. 이거는 과부 딸래빚을 내서라도 해. 내가 오지금은 서울 작년에 서울 그거 저 홍대 앞에 그 양반도 유튜브 나왔냐고 그거 내가 갔었거든. 같은 얼굴 치다 보니 아픈 양반이었네 하면서
재진이 한디야. 700만 원 내리야. 내 집 문서 줄게. 현재는 내 집 가진 것이 없었고, 카드도 내가 써도 아니요. 카드 있으면 돈 썼어 싶어서 그냥 또 어장난 게. 그러고 말아버렸어. 빚을 내갖고라도 허기는 해야지, 그러라면. 해야지. 해야 돼요. 나 혼자 기도해갖고선 안 되지. 안 돼요. 맨날 산에 가서 저 부처님한테 인사하지 말고. 인사하지 말고? 그럼 맨날 아빠는 어디 가면 뭐 혼자 시범시부는 거리니까. 아니, 난, 내 헐전이 교회 가면 마음이 안 편한데, 요거 믿은 산이 가서 부처님 앞에 마음이 편한데? 가서 그냥 내 마음만 구하지. 더 이상 막. 말이 많아? 나이 먹은 게 말이 많이 지금 막 시작도 없이. 아니, 나이 아니었어도 아빠는 재밌었어, 옛날에. 아니, 원래는 내가 말을 안 해. 잘. 그 인덕이 없다고 한 말이 인덕이 없긴 없을 것이야. 없어. 왜 그럴까? 아빠 진짜로 남들 그지들도 많이 살려줬어. 에이. 근데 그 인간들이 나한테 해준 게 없어. 난 앞으로도 이 인덕은 없지만 아빠는 조상덕하고 산신령님이 보호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서 잘 생각해 보시고. 그래야지 아빠 살. 그 얼마나 가져야 기도 올라 뭐. 그래도 500원 있어. 500, 그렇지. 기본 500원 있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나 그 참에 사기 당해가지고 참. 요거는 이제 아빠가 가서 상의를 잘 해보시고 움직이셔. 상의들 상의는 못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잖아 아빠가 결정이 나면. 내 자신이 나면, 상의해야지. 결정이 나면 오시라고. 와이프는 여 갔다 오면 실화를 틀며 지금. 요거는 뭐 들었는데 작년이도. 내가 저거 홍대 앞에 가서 신점 보러 갔더니 뭐 들었니 교회 댕긴 사람이 그리 갔냐고. 나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가거든. 마누라한테 끌려서 교회를. 그 사람은 그냥 교회 건사라.